금일의 패치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에스페더 스토리 진행 중 연출 상태에서는 적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아 맞아요, 에스페라에서 자꾸 죽을까봐 좀 불안하긴 했었어요. 자꾸 플라잉 몹이 때리니까. 엘리트 보스, 아 여기 안 보이는구나. 아 여기부터 가야 되겠네. 엘리트 포가 있는 상태에서 어둠의 룬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래? 엘리트 몬스터는 소환되지 않고 경험치 범위만 좀. 아 와, 이거 참 전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야 세 마리를 포기하고 한 마리를 잡을 수도 있겠다 잘못하면. 그죠?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익스플로어 필 3호가 추가되는군요. 무료도장 베스트 기록 초기화되는 오류가 수정됩니다. 아 하드힐러 상태 이상 걸린 후 파티 탈퇴하면 퇴장하면 캐릭터가 사망할 수 있는 오류를 수정합니다. 에스페라 일부 지역에서 맵 하단으로 캐릭터가 빠질 수 있는 오류를 수정합니다. 에스페라에서 빠른 이동으로 빅 헤드워드와 플라스틱 로이를 이용할 수 없는 오류가 수정됩니다. 리프트 월드에서 장비 분해시 가장 높은 레벨의 전문기술이 아닌 연금술 레벨을 기준으로 오류가 수정됩니다. 카이저와 엔젤리 버스트가 히든 맵에 입장할 수 없어 스토리를 퀘스트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을 수정합니다. 적용 중이었던 잔상 효과가 사라지거나 맵 이동 후 다른 유저에게 잔상 효과가 보이지 않는 오류를 수정합니다. 대령 등장은 둥지 의자에 앉을 때 캐릭터 헤어가 둥지 밖으로 나오지 않는 오류를 수정합니다. 일부 필드에 레벨 몬스터 범위 레벨차가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합니다. 아 여기 아니잖아. 아 불편하네. 이걸로 해야 되겠다. 하드 윌에서 트루 스나이핑을 사용하면 시점이 비상적으로 적용되는 오류를 수정합니다. 플레임 위자드 블레이징 익스텐션이 적용해 적을 공격해도 캐릭터가 전투 상태에서 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합니다. 아란의 스윙 연구로 인한 잔상의 공격 반사에 당하는 오류가 수정됩니다. 우루스에서 에반 드래곤 마스터의 스킬 투명도가 적용되지 않는 오류를 수정합니다. 아 각종 오류를 수정하는군요. 아 그렇습니다. 2월 8일부터 3월 4일까지 아크 코인 시즌 2 설날 아이템이 추가됩니다. 주얼링이 나오고 신비한 보석함, 랜덤 깻미탈 모자, 봉 마니 의자 교환권, 올해는 나의 해. 그렇군요. 새해 인사기. 아 이거 한다고? 와 이거 개짜증나는데. 와 저도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게 그거죠 찾아서 인사하는 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무조건 해야 되나? 아 이거 해야 될 것 같네요 인사하는 거. 아 아쿠코인 100개하고 12지 데미지 스캔 주잖아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데미지 스캔 못 봐서 몰라요. 봐야 될 것 같은데. 놀이마당. 아 연타기 윷놀이 원카드. 원카드로 바뀌었네. 원카드가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원카드가 생겼군요. 놀이마당은 모든 이벤트는 아 2만 포인트 사냥으로 해야 되겠네. 나는 별로 의미가 없네. 그냥 재미로 하는 거 말고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황금 강아지 복주머니
제가 해야 될 것이죠. 황금 강아지로 아크코인을 모아야겠군요. 200개. 축구 가득 발렌타인 선물을 받으세요. 아, 공짜로 주는 건가 보군요. 요거 5개를. 초코, 등굴 초코 데미지 스킨하고, 초코 가득 망토 교환권하고, 반지 반지, 아크코인 50개. 강아지 새. 이것도 그냥 알림이로 주나 보네요. 들어가면 알림이부터 클릭해 봐야 되겠네. 아, 200마리를 잡아야 하면은 완료를 할수 있고. 매일매일 설날 선물을 주는군요. 사냥 강제 이벤트 지리네. 설날 상품에서는 파워업 15분하고, 아크코인 10개, 경험치 2배 쿠폰 11개. 꿀이긴 하네. 그죠? 1, 2, 3, 4, 5, 6, 7. 바로 또 눌러야 되네. 아, 슈가 타임. 이게 지금 맥스 기대치 아닙니까? 슈가 박스의 이벤트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이죠. 토요일에. 오늘 목요일이지요. 준비해야 되겠구만. 아, 매생역전 슈가 타임. 아,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 슈가 타임하고 다른 건가? 아, 다른 거네. 와. 위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메이퍼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진짜였지. 아, 이거였구나. 상자, 뷰티 상자, 특템 상자, 머리 좋아. 야, 재밌겠네요. 야, 볼만하겠네. 야, 슈가박스까지. 아, 좋습니다. 매생역전 슈가 코인박스는 뭐야? 코인이 한 2,000개 나오나? 펫은, 루타비스 펫 괜찮을 것 같은데. 보질 않아가지고 왠지 좋을 것 같아. 아, 10일 24일이라고? 아, 그러네. 10일이 이번 주잖아요. 아, 그렇구나. 루타비스. 마라베어 리기가 제일 좋은 거죠? 야, 기본으로 주네요. 트렌디 류얼 성형외과. 아, 그래? 성형 한번 해야 되겠구만. 류얼 헤어하고. 야, 공짜로 주네. 기본 보상이네. 와, 괜찮은데? 매색 득템. 야, 매생 득템에서는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위대한 데미안하고요. 160제 20성하고, 레전더리 앱솔 장비 풀 패키지. 3개가 괜찮네. 그거 말고는 뭐 그렇게 높은 건 없네. 그냥 다 무난하네. 레전더리 역전 면이 상자. 기본은 500마일리지고, 최대 100억까지? 아, 100억까지. 맥스 100억이네요. 종합상자에서는 뭐가 나와? 아, 모든 당첨 중에 랜덤으로 하나를 주는구나. 와, 재밌겠는데? 썬데이 메이플. 사냥용이고요. 그죠? 아, 나는 이게 제일 어이가 없더라. 10성 이하에서 스타포스 강아지 원 플러스 원. 이거 좀 그렇더라. 와, 이거 좀 그렇더라고. 이거 뭐좀 어이없더라고. 와,
유니온 캐릭터들 열심히 강화 다 시켜놓으라던 건가? 아 이번에도 뭐 딱히 PC방 이벤트가 아 50시간에 5만원 있네. 이러면 개꿀 아니에요? 이러면 할만하겠다. 이번 PC방 이벤트 엄청 좋네. 9일부터 22일까지인데 와 개꿀인데? PC방 이벤트? 5만원인 5만원 아 50시간에 5만원이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와 행복하시게 망토준 큐브 프리미엄 100은 뭐예요? 뭐 주는 거예요? 5만원에 큐브 프리미엄 100이면은 딱 이 두 개 보고 가야 되는 거네? 프리미엄 칭호는 칭호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큐브 프리미엄 100 뭡니까? 아 불켜 5개 AD큐브 5개 50시간? 50시간이면 나쁘진 않네. 어 이건 괜찮다. 아니죠 메이플 포인트 5만원 주는데 상품권으로 주네. 그럼 팔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아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이라는 게 파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럼 불큐 5개 AD큐브 5개면 그것도 비싸잖아요. 그것도 한 2만원 하지 않나 합치면 그럼 2만원에 맵 5만원에 칭호 요거 2개네 요정도 느낌이네요.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지요.